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장 참기 힘든 층간소음 베스트 10위. 어떤 층간소음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문 여닫는 소리. 저는 이걸 지금 겪고 있는데 정말 현관문을 그렇게 세게 닫아요. 그게 진짜 시끄럽습니다. 아래층이나 위층에서 이 현관문을 쾅쾅 닫으면 네. 바로 들리잖아요. 맞아요. 복도가 울려요. 두 번째, 말소리. 통화 소리라든가 뭐 싸우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죠. 바로. 그게 유난히 들리는 집들도 진짜 많아요. 맞아. 세 번째, 싸우는 소리. 치고받고 싸우는 소리는 듣기도 싫을 뿐더러 스트레스 굉장히 쌓이죠. 맞아요. 막 걱정도 되고. 맞아. 내가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 맞아. 네 번째,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편안하게 집에서 누워서 휴식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쿵, 쾅 이런 소리가 놀라죠. 들리면 놀라죠. 맞아요. 다섯 번째, 발걸음 소리.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정말 유난히 쿵쿵 걷더라고요, 위에집이. 그럼 진짜 시끄럽다요? 울리잖아요. 네. 여섯 번째, 뛰는 소리. 저희 집 위가 지금 애기들이 사는데 정말 시끄럽습니다. 아는데, 이해를 하는데 그렇죠. 시끄럽긴 해요. 일곱 번째, 가구 끄는 소리. 그윽찍 이러잖아요. 맞아요. 거슬리는 소리라고 해야 될까? 이런 작업을 웬만하면 낮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여덟 번째, 새벽 청소기 돌리는 소리. 근데 새벽에 청소기를 돌리나요? 이게 청소기뿐만 아니라 저 지금도 또 느끼는데 새벽에 세탁기를 돌리거나 뭐 드라이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출근 네. 전에 하는 뭐 작업인가? 그것도 있고 막 새벽 3, 4시 약간 그분들은 또 그게 패턴이시겠죠? 모르겠어요. 있죠. 근데 되게 시끄러워요. 아홉 번째, 성인 발망치 소리. 발망치라고 하면 쿵! 그 뒤꿈치를 쿵쿵 하고 다니시죠. 망치 소리처럼. 열 번째, 공 튀기는 소리. 집에서 공 튀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이들이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다. 열한 번째, 아침 알람 소리. 진동 소리도 들려요. 맞아요. 특히 여름철엔 창문 열고 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침에 맞아 같이 일어나야 돼요. 열두 번째, 새벽 믹서기 가는 소리. 한두 시에 믹서기 가끔 맞아 돌리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뭘 챙겨 봐요. 저는 이 소음들을 다 겪어봤는데 제일 힘든 거는 새벽에 청소기 돌리거나 믹서기 돌리는 게 제일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발망치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상상만 해도. 이 층간소음 때문에 사건사고가 진짜 많잖아요. 많죠. 조금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서로 조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조금씩만 양보를 해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공감할 만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다양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